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강원도 대책위는 정선과 홍천, 영월, 평창, 횡성의 도내 5개 군지역 반대 대책위원회의 연합체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대책위는 한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반환경적, 반주민적 국토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송전탑 반대 범도민 대책위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